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는데요.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새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엔 각종 특례가 주어집니다.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올 6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 개정법에는 산림과 환경, 국방과 농업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4대 규제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.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등이 중앙정부에서 도지사에게 넘어왔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강원자치도 면적의 81%를 차지하는 산림자원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. 특별자치도 이런 것은 지난해가 어떤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거기서 수확을 얻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규제도 많이 풀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각종 복지 혜택도 확대됩니다. 기존 4세까지 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육아 기본수당은 올해부터 5세로 지원 연령이 확대됩니다. 춘천 등 3개 시군에서만 시행됐던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원주와 강릉 등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.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가격 업소 지정 규모도 늘고 지원금도 최대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만 원이 올랐습니다. 이 밖에도 강원자치도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수당의 경우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를 각각 1월과 3월로 앞당겨 농민들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.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.